안녕,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자 우리 육지거북이 질병에 대해서예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. 입이 왜 삐뚤어졌냐면은 어느 혹 같은 게 나면서 삐뚤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어느 할머니께서 입양을 하셨다가 하루만 맡긴다고 맡기셨는데 연락도 안 되시고 찾으러 오시지도 않았어요. 근데 그 사이에 이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혹이 생겼습니다. 이게 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부 혹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드름 같은 게 나는데 이게 기생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종양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치료를 했었습니다. 오래 지나게 되면은 입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입이 틀어질 정도로 이 종양이 커지면서 되는 건데 이 종양을 빼야 돼요. 근데 좀 피가 솔직히 조금 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보시고 참고하실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소독한 이런 뾰족한 핀셋이 있어야 돼요.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상처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혹인데요.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정도 호수필드 친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병이었어요. 요번에는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제가 한 세 번 정도 치료를 해서 다 이렇게 완쾌를 했는데 이 친구는 좀 오래된 친구여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인데 이 친구가 더 놀라운 거는 원래 아팠던 친구인데 일광욕 해주고 하면서 이 치료를 하기 앞서서 먹이를 많이 먹였는데 원래는 먹이도 먹지 않고 눈병도 있었던 친구예요. 그래도 지금 눈 뜨고 밥도 잘 먹는데 턱이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턱이 나중에 엇갈릴 수 있습니다. 자 우선은 미안하지만 아프지만 이거를 아이고 턱이 봐봐요. 턱이 벌어 뜯길 것 같아. 어떡해. 그래도 일시적으로 해주면은 친구들이 나중에 새살이 아물면서 턱 관절이 비틀어진 거는 다시 돌아올 순 없지만 다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. 아이고 너무 아파한다. 이렇게.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? 지금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서 끄고 나서 제가 빼냈는데 지금 이만큼이 고름은 아니고 어떤 혹의 이물질입니다. 자 다시 얼굴 쪽을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살짝 부패였죠.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. 이게 이상하게 호수필드에서 가끔 한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이런 혹이 나서 아이고 여기 비어있죠. 이거를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요. 안 해주게 되면 턱이 계속 관절이 비틀어져서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. 처음에는 이게 뭘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엔 그냥 단순 질병 같습니다. 누가 알을 낳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. 가끔 심한 친구들은 피가 되게 많이 나는 편입니다. 확실한 거는 소독을 하고 해야 됩니다. 저기 많이 큰 거 나오겠다. 자, 나온다. 됐다. 와, 나왔어. 와, 나왔다. 보이세요, 여러분들? 이런 이물질들이 나옵니다. 봐봐요. 여기 지금 턱이 뚫려 있어요. 자, 우선 이 상태로 아무것도 발라주지 말고 물로만 잘 씻어준 후에 이 상태로 시간을 경과를 봐야 되고요. 이 친구가 이제 살고 죽는 거는 이렇게 턱이 뚫려 있지만 먹이를 먹냐 안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원래 관리하는 거 비해서 좀 더 청결하게 해주셔서 감염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줄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진짜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어떡해. 근데 뭔가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데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해서 이 친구는 일주일 뒤쯤에 한번 더 경과를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호수필드 육지거북이에서만 특징적으로 나오는 질병인 것 같고요. 제가 다른 동해루마니나 다른 거북이에서는 수백 마리를 거쳤지만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.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선 육지거북이 사육장까지 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우선은 환경은 이렇게 돼요.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건 핫스팟 따뜻하게 해주는 거, 이건 UVB 일광욕 시켜주는 거. 자 지금 정상적인 친구는 턱이
이렇게 정면으로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. 그런데 여기 아팠던 친구는 턱이 조금 아쉽게도 안 좋죠. 그 눈은 잘 떠서 다행이고 구멍이 뚫려 있지만서도 활발하고 먹이를 잘 먹는 모습이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.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들이나 좀 이상한 부분들을 빠르게 잡아준다면 키우는데 우리 육지거북이 어렵진 않습니다.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자,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